배지훈 기자, 디펑스, DICKPUNKS, 간호개런. 티로 뮤직비디오에 출연해준 김재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 했다 점이구 1호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디펑스, 김태현, 김현우, 김재흥, 박가람, 싱글앨범 스페셜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다. 디펑스, DICKPUNKS,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이번 싱글은 디펑스 멤버들이 군제대 후 처음 발매하는 4년 만 위신보다 타이틀곡 스페셜 은치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으로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들려주고 싶 은희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디펑스만이 느낌으로 표현했다. 디펑스 DICKPUNKS 김현우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스페셜 뮤직비디오에는 김재욱 기출 연예 눈길을 끌었다. 디펑스 김태현, 김현우, 김재흥과 김재욱은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김현우는 김재욱에 대해 같은 대학교 선배다. 209년 김재욱이 속한 밴드 월러스에서 건반 세션을 했었다. 고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다. 이어 김재욱이 뮤직비디오 출연 계기에 대해서는 재욱이 형이 먼저 군대에 가고 우리도 군대에 가면서 서로에 대한 공백기가 생겼다. 앨범과 뮤직비디오, 배우 섭외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배우 누가 있을까? 생각을 계속하다가 김재욱을 떠올렸다. 며 4년간 연락을 하지 못해 망설이다 전화를 했는데 밝게 받아주셨다. 뮤직비디오 얘기를 했더니 노개런티로 출연을 흔쾌히 승낙해주셨다고 밝혔다. 디펑스 DICKPUNKS 김태현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김재욱이 뮤직비디오 출연는데 어클라우드 이후 디펑스가 두 번째다. 김태현은 디어클라우드 역시 동문이다. 위리로 해주신 게 보여서 정말 감사했다. 고 인사를 전했다. 수록곡 버스는 어렸 을적 철없던 연애에 대한 후회스러운 감정을 버스라는 매개체 로 풀어낸 곡이다. 디펑스 DICKPUNKS는 이 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싱글 앨범 스페셜을 공개하고 활발한 활동을